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린이 마적대가 이제 조금 살아나자 하는데 문득 펑링거가 찾아왔었는데요. 그 여우같은 할망구가 왜? 그 소리 듣자 제일 빡쳐난 건 다름 아닌 탕아후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전에 탕아후가 이 150필인 몽골마를 수송하는데 바로 이 펑링거가 애들을 보내서 강도질한 거였었는데요. 그 생각이 나자 탕아후는 또 빡쳐나서 이 문어구를 척 가로막고는 그 펑링거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요. 이 문이 삐걱 열리면서 펑링거가 들어오는데 에? 이 눈앞에 웬 큰 산이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집에 웬 산이 있는 거지? 하고 올려다 보니까 네, 그건 바로 이 얼굴이 시뻘개서 도끼가 바짝 오른 탕아후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펑링거는 헤헤 거리면서 오해 오해 다들 오해요. 그 안에 짱조린 아우 있는가? 에? 내 저번에 몽골마 150필이 오해를 풀려고 이렇게 찾아온 게요. 라고 펑링거는 그 안쪽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다 짱조리는 뭐야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저놈이 왜 저렇게 공손하게 나오는 거지? 탕아후 형님 그 오해라고 하는데 들여보내봐요. 어디 한번 들어나 봅시다 라고 하는데요. 그제야 탕아후는 휑 하면서 이 곁으로 물러서는데 펑링거는 그 곁을 잘 피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헤헤 짱조린 아우 어떻게 잘 지내는가? 에? 저번에 내 밑에 것들이 글쎄 내가 아지트에 없을 때 큰 사고를 쳤더구만. 아니 나와 묻지도 않고 그 아우이 말 150필을 낚아챙겨 아니겠나? 그래서 내 단단히 혼내줬지. 에? 나와 짱조린 아우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우린 같은 피가 흐르는 친형제 같은 사이가 아니겠나?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러한 짓거리를 해대냐고 내 아주 따끔하게 혼쭐을 내 했어. 그리고 그때 낚아챘던 몽골마 150필에 내 또 사과의 뜻으로 50필을 더 합해서 200필이 말을 이렇게 끌고 온게요. 어, 그래요? 그제야 짱조린이 얼굴색이 조금 환해지는데요. 그럼 이놈이 시비를 걸러온 건 아니구만. 그럼 왜 왔을까? 짱조린은 엄청 궁금해 났지만 먼저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아 그랬군요. 하하 그래요 하면서 그냥 맞춰주기만을 하는데요. 이는 바쁜 놈이 먼저 얘기를 꺼내게 해서 자신은 조금 선택의 여지를 두겠다는 거였었는데요. 물론 약사빠는 펑링거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여 지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데요. 아우야 내가 이 말들을 돌려주려고만 한다면 내 그 밑에 것들한테 시키면 되는 거겠지. 내가 왜 친히 찾아왔겠니? 어? 내가 왜 왔는지 아이 궁금하야 라고 묻는데 그러자 짱조리는 네 선배님 사실 저도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펑링거는 야야 아우야 선배가 뭐냐 선배가 어? 아니 우리 형님 동생 사이 아이가 그냥 형이라고 불러라 아우야. 아이고 이 형이 글쎄 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새파란 어디놈한테 당했다야. 에 지금도 그 생각만 하게 되면 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야. 예? 그러다 짱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형님은 수하에 5천명이나 되는 마적대를 거느리는 이 명실공히 려령성 마적대의 강바지이신데 대체 그러한 형님이 누구한테 당할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그러다 펑링거는 이 머리를 절레절레 젓는 거였었는데요. 아이고 이 덩치가 크니까 이 뇌를 잡아먹겠다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도 더 맙니다. 그 떠오르는 새로운 실세 최강 신흥 세력인 위라고 들어봤니? 바로 그 놈이다야 하고 펑링거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짱조린한테도 이 위인은 이 씹어먹어도 시원하지 않을 놈인데 그래도 펑링거와는 실력이 완전히 안 되겠는데 말입니다. 그 위 피레미 같은 놈이 글쎄 일본 놈 앞잡이가 아니겠니? 이놈이 일본 놈들과 뭐라고 짓거렸는지 일본 측에서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내보고 그 위랑 조직을 합치고 대일본 제국에 충성을 해라고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 이거 나보고 그 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 놈한테 먹큐라는 게 아니겠니? 아하 그러셨군요. 그제야 짱조리는 이게 무슨 일인지 확실하게 알아채는데요. 그래서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형님? 짱조린이 묻자 펑링거는 이 재상을 땅 하고 내리치는 거였답니다. 당연히 꺼지라고 했지. 내 펑링거가 위기야. 어? 그가 코 흘리게 밑에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라면 차라리 싸우다가 죽는 게 낫겠다. 아우야 그래서 말인데 아우랑 내랑 힘을 합쳐서 그 위 그놈을 처리해버리면 어떻겠니? 어? 아우도 저번에 그 위 그놈한테 당한 게 있다며. 네 역시 펑링거 이놈이 정보 소식통은 확실했었는데요. 저번에 다 준비해놓은 공물을
그 위한테 낚아채게 된 그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폰링거 형님, 위 뒷배경에는 일본 놈들이 있다면 형님이 뒤에는 대러시아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대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놈들을 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폰링거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 거였답니다. 그 대러시아는 이미 일본 놈들한테 당하여서 한풀 꺾였다. 아니 코큰 놈들이 덩치가 다들 그렇게도 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쬐꼬마 일본 놈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니. 응? 내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간다야. 내 뒤를 봐주던 러시아 군대들은 이미 려뇽성에서 쫓기고 나서 저 북쪽의 할빈 쪽으로 올라갔단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일본 놈들이 쳐놔야 일본 놈들 쳐놔. 아 그러셨군요. 이 여우같은 할망구 펑링거 지 혼자 안되겠으니 내를 찾아와서 함께 죽자는 거였군. 그래서요 놈들이 뭐라고 합디까? 그러자 펑링거는 그 찾아온 일본 놈들이 나한테 한 달이란 시간을 주겠단다. 만약 한 달 안에 찾아와서 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곧바로 쳐들어오겠단다. 아우야 나 좀 살려달라야. 우리 함께 좀 살아보자꾸나야. 병력은 내가 놈들보다 한수 위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장군들이지. 아우야 너희 밑에는 이 시대에 난다긴다 하는 대장군들이 다 모여있지. 내가 병력과 무기들을 대고 네가 대장군들을 대고 우리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일본 놈들이고 위이고 상대가 안 돼. 라고 펑링거는 큰 소리 치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아무 말도 안 하고는 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는데요. 아우야 뭔 생각을 그리도 오래 하냐. 요번 고비만 넘기면 된단 말이다. 내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그 대러시아 쪽에서 이 크나큰 려뇽성 땅을 그냥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는단다. 조금만 더 버티고 있으면 그때 가서 러시아가 일본 놈들을 쫓아대면 여기 누구 세상이겠니? 어? 우리 세상이 아니겠니? 그때 가서는 이 위 이놈을 그냥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그이 나와 바리를 이 짱소리 아우와 내가 반반으로 나누면 어떠야? 어? 너희 생각에는 어떠야? 펑링거는 급해 놨던지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 거였었는데. 알겠습니다 펑링거 형님. 까짓거 형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번 해보자구요. 까짓거 못돼도 한번 죽지 두번 죽겠습니까? 짱조린이 얘기하자 펑링거는 이 짱조린이 두 손을 버럭 잡는 거였었는데요. 그래 좋다야 아우. 우리 이제부터는 한집 식구대. 요번에 위 이놈만 잡아뜨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런 연영성이 우리 형제거가 아이가. 그럼 내 아우만 굳게 믿고 먼저 간다. 펑링거는 떠날 때까지 그 짱조린이 두 손을 꼭 잡고는 그냥 놓치를 않았다고 합니다. 펑링거가 떠나자 이 짱조린이 두 군사인 순례천과 짱조샹은 걱정을 하는데. 대장님 펑링거 저놈은 요 단물이 있을 때는 쪽쪽 빨아먹고 빨아먹을 게 더 이상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놈입니다. 저놈은 믿을 바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콧방귀를 뀌는데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이 정찰병들을 잘 파견하여서 펑링거와 위쪽의 애들을 감시를 잘해주세요. 놈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곧바로 보고하고요. 라고 짱조리는 명령을 내리는 거였답니다. 이 짱조리한테 찾아온 거는 후라우가였었는데요. 짱조리 어르신, 사실 제가 보고 드릴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저 펑링거 때문에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정보력에 의하면 아주 달달한 먹잇감이 하나가 우리 구역을 지날 겁니다요. 네? 야,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우리 이제 얼마나 굶었습니까? 에? 그거 퍼뜩 얘기나 해보소. 짱조리는 그 후로가의 얘기에 귀를 기울었는데, 어르신, 후엉텐청이 총대장군이 누익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이크타나 정치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정치라고 간략해서 부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후엉텐청은 지금이 식량시를 말합니다. 이곳은 려뇽성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그 청나라 시기에는 더더욱 특별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이곳을 성경이라고 불렀었는데 이 수도인 베이징을 빼고 경자를 붙인 곳은 이 펑켄청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얼마나 크고 이 영향력이 또한 얼마나 막강한가를 우리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청나라에서 이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 장군직을 맡았으니 이 정치는 또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었겠는데요. 그러한 정치는 자신이 맨즈와 걸맞게 이 와이프가 무려 2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치는 이미 70살을 넘었는데 말입니다. 이 영감은 뭔 좋은 걸 처먹었는지 또 새로운 부인을 하나 더 들여왔다고 하는데요. 이 새로 들어온 부인은 이제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고 그렇게도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별명이 위메른, 즉 우민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역사 속 4대 미인인 우민과 비
비유를 할 정도로 아주 꽃같이 이뻤다고 하는데요. 하여 펑텐청 장군인 정치는 요 막내 부인을 아주 금이야 오기야 하고 받들어 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민이 글쎄 지금 베이징을 떠나서 심양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이 짱조린이 나와바리를 지난다는 거였었는데요. 후로가가 자세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우민이 베이징에서 아주 쇼핑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데요. 수많은 보물들을 사들이고 이 선물 받아서 그걸 담아둔 큰 상자들만 하여도 몇십 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보물들에 비하면 보안은 아주 형편없었다는데요. 대부분이 다 여자들로서 이 우민을 시중드는 하인들이 많았고 후송하는 군사로는 100여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자 짱조리는 요 호기심이 확 땡기는데요.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자 짱조린이 머릿속에는 다른 한 궁디가 떠오르는 거였답니다. 자, 이럽시다. 홍로센에도 사람을 보내고 이 텐쥬왕타이와 빠지오타이에도 사람을 다 보내세요. 우리와 관계되는 각 조직의 행동대장들을 이 모두 다 불러서 긴급회의를 한번 열어봐야겠습니다. 짱조린은 이렇게 20명의 각 지역의 행동대장들을 모두 다 불러서 회의를 가지는데요. 전에 아무리 큰 건을 한다고 해도 이 최상 한번 땅 하고 치면서 하자 하면 하는 건 네. 왜 이번에는 이러는 걸까요? 네, 왜냐면 이 짱조린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중대한 일이니까 모두 다 불러들인 거랍니다. 이 모두 다 모이자 이 짱조린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한가운데 척 앉는데요. 오늘 여러 형제들을 다 불러온 거는 기인이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런 거요. 우리 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그 펑텐청이 대장군 이커타나 정치 막내 부인이 이 한가득한 보물을 싣고서 우리 나와바리를 지난다고 하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먹으면 좋겠어? 아니면 포기하면 좋겠어? 그러자 다들 웅웅거리면서 이 의논을 하는데 탕알후가 척 일어서는데요. 아우야, 요만한 거는 뭐 일도 아니다. 이 돈만 많아도 해야겠는데 거기에 또 여자들이 수두룩하다며. 이러한 좋은 일이 어디 있겠니? 어? 무조건 먹어야지.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수총각인 놈들이 많다. 다들 그 수총각 때를 밀어야지 않겠니? 그러자 주위에서는 와, 하우 하우 하면서 아주 신이 났다고 합니다. 이 짱조리는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이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여러 형제들, 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오. 이는 그냥 그렇게 보통 먹잇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수백 명의 형제들이 운명을 바꿔줄 기회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행동대장들은 다들 이 시대의 제일 출중한 대장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만천하가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하지만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신미후 군부사령관이 왕펑팅이 쳐들어오자 그냥 개패듯이 쳐맞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 왕펑팅보다 실력이 모자랍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여기 어느 행동대장을 하나 아무나 뽑아도 그 왕펑팅보다 전장에서 더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서 맨날 쳐맞고 도망을 쳐야 합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마적되고 이 놈들은 정부군이라는 요 하나가 달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곳 요령성에서 마적대로 암만 날아다녀봤자 뭐합니까? 또 위쪽에 높으신 분이 심기를 건드리면 또 그냥 막 쳐맞으면서 도망을 치는 꼴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여 이번에 이 기회를 잘 잡으면 우리도 청나라 정부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도 벼슬을 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응? 그 소리 듣자 다들 그냥 박수를 막 쳐대는데요. 사실 이 마적놈들도 어쩔 수 없어서 마적대를 하는 거지 그 누가 벼슬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른장코이가 손을 들고 묻는데요. 큰형님, 큰형님이 말이 다 천번만번 맞는 말인데 근데 어떻게 하면 요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이 벼슬길을 따낼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하, 내가 아주 기가 막히는 작전을 세워놨지. 야들아, 다들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따라해야 된다. 다들 알았나? 그래, 우리 벼슬길이 열리는 거다. 네, 그러면 짱조린이 짰다는 이 작전은 대체 어떤 거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